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지, 집주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5월 25일 날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지난 4월 27일 날 처음 안이 나왔고요. 이제 그 이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보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수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5월 25일 날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공포 즉시 시행이 되고요. 향후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6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이나 정부 조직 구성 이와 같은 것들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줄까? 지원책인데요. 가장 먼저 경매, 공매,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세부 법령으로 보실 텐데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에다가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 변경 등 경매 절차에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 국세 체납으로 압류가 된 주택이 이제 매각된다면 이때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 절차에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지방세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 정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 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매, 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분들이 이런 경매나 공매를 진행하려고 해도 잘 몰라서 또는 이제 생계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허그에다가 신청하면 허그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가지고 경매 공매 절차를 대행하고요. 그 수수료도 7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부담할 건 30%겠죠? 30% 자부담으로 경매 공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매 공매가 진행이 될 때 우선 매수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될 경우에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말로 피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그렇진 않죠.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걸 매수한다면 이걸 과연 어느 임차인이 좋아할까? 물론 그 돈 문제도 걸려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뭐 뒤에 나오겠지만 금융 지원도 이렇게 실제로 피해 임차인 분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대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될 때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데, 이 우선 매수권을 아무래도 내가 그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이 매수권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한다면 이때 이제 LH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걸 매수해서 낙찰 받아서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는 거죠. 물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거주할 수 있도록. 다섯 번째는 조세채권 안분입니다. 이거는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어떤 임대인, 집주인이 세금을 100억을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 금액이 100억인 거죠. 근데 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집이 1000채예요. 그래서 이 1000채를 이제 다 경매로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 1000채가 경매가 될 때 낙찰가를 모두 다 1억씩 가정해 본다면 현재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을 100억을 반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한 채부터 천 채까지 경매가 진행이 될 때 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 이 100채까지는 각 주택마다 1억씩 가져가는 거니까 낙찰가 전체 금액이 다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이 100억 받을 때까지니까 한 채당 1억이니까 100채면 100억이잖아요. 이 100채는 다 세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채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하죠. 물론 101채부터 1000채까지는 일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100번째 집까지가 문제다 보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주택에 조세채권을 배분하겠다. 평균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주택 1000채에 대해서 100억을 나누면 한 채당 1000만원씩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1000채를 다 경매해가지고 100억을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택별로 가져가는 게 1000만원씩만 가져가니까 세금을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조세채권의 안분인데 이건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7월 1일부터 시행될 거다라고 했죠. 이번에는 이제 신용회복 지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용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그 신용정보를 유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이 있다면 이건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가능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 유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이를 통해서 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 주택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 연체 정보가 등록돼 있다 보니까 신규 대출이 안 됐던 거죠. 하지만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하고 이 기간 동안에 연체 정보가 등록이 안 되는 거니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금융 지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 대출인데요. 만약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매 공매 완료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겠죠. 당연히 DSR도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근데 여기서 이 최우선 변제금 수준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우선 변제금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서울이 현재 5,5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5,500만 원은 10년간 무이자지만 나머지 금액은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얼마나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역시나 의문이 따르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때에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살고 있던 주택을 낙찰받거나 아니면 새로운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출을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표에 보시면 디딤돌 대출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가 다시 또 대출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전세자금 대출로 해준다고 하는데 뭐 대출 한도 2억 4천까지 금리는 조금 낮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내가 새로운 집을 구입하든 탈러집을 낙찰받든 내가 또 다른 어딘가에 전세 가든 어쨌든 피해자가 또 빚을 내가지고 대출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피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까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전세금 이거 받는 거잖아요. 가장 원하는 건 이걸 일단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국가가 피해를 입힌 집주인에게서 구상고 청구해가지고 받아가고 이걸 가장 원하는데 뭐 이게 되지 않으니까 일단 피해 임차인에게는 내가 받지 못한 이 보증금 이게 가장 커요. 좀 거기에 중점을 둔 대책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생각입니다만 좀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이런 생계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 지원이나 교육 지원 이런 것도 어쨌든 생계가 어려워졌으니까 도움을 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피해 임차인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을 보전해주고 그 다음에 국가가 알아서 구상권으로 챙겨가는 이건 빠져있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 특별법이 집주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법이 통과될 때 원래 4월 27일 날 그때 처음 많이 나왔던 그때보다 이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를 조금 더 확대시킨 거죠. 세부적으로 보면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이 삭제가 됐고요. 보증금 요건도 완화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85제곱미터 이하만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 규정 삭제했고요. 보증금도 원래는 3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뭐 4억 5천까지 얘기 나왔다가 최종적으로 5억까지. 그러니까 원칙은 3억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지역별 상황이나 아니면 피해자 여건에 따라서 상한 금액을 5억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거죠. 2억 한도 내에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3억에서 최대 5억까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도 삭제했고요. 당초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상당액이라고. 이것도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것도 뺐고요. 그리고 피해 임차인 요건에 임대인 파산과 회생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경매 또는 공매 개시만으로 피해자 요건을 규정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도 지원해주겠다라고 했고 이제 이네 번째가 아마 집주인분들에게 참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당초에는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이건 사기로 볼수 있어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기망, 뭐 기망이야 이해됩니다. 속이는 거니까. 근데 반환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를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상 전세 사기가 형법과는 다르게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한 거예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이거를 이제 세부 법령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 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 또는 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말도 어려운데요. 자, 어쨌든 여기에 해당이 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법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이렇게.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라면 반대 입장인 집주인은 뭐가 됩니까? 전세 사기꾼이 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임차인이 피해자니까. 임대인은 가해자잖아요. 그러면 전세 사기꾼이죠. 근데 그 사기꾼으로 몰리는 게 뭐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또는 임대인 등의 기망, 이건 이해가 가요. 기망은 속이는 거니까 당연히 이해가 가고, 수사 개시는 사실 경찰에서 수사가 어렵긴 해요. 이 전세 계약은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이 공권력이 들어가기 좀 애매합니다. 그럼에도 수사가 개시됐다는 건 그만큼 의심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어떤 증거라는 거, 뭐 확실한 정황이라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문구에서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임차 보증금을 주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 상당한 이유를 어떻게 기준을 잡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을 주고 싶어요. 아, 나 주지 말아야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 당연히 줘야지.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상 주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사기꾼으로 몰릴 수 있는 거죠. 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돼버리면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기예요.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문구를 100% 완벽하게 해석했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있는 그대로 해석해보면 내가 집을 팔았습니다. 근데 내 집을 사간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어떤 이유로 반환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만 사기꾼이 아니고 나도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집을 팔았으니까. 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집을 팔 때는 뭘 봐야 되냐면 내 집을 사가는 사람의 이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큼 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죠. 당신 이 집 사가면 임차인 보증금 줄 수 있어? 소득이 얼마야? 뭐 집 몇 개 가지고 있어? 통장 보여줘봐. 얼마나 있나 보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만약에 사간 사람이 보증금 주지 못하면 나까지도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 문구를 넣은 이유는 제가 알아요. 이해가 갑니다. 왜 이걸 넣었는지는. 이건 이제 신축 같은 경우예요. 신축. 우리가 건축주가 집을 지어서 분양할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갭 투자. 그러니까 건축주가 먼저 전세를 맞추죠. 그리고 그 전세금을 잔금 조건으로 분양하잖아요. 집을 팔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이 분양가에서 그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고 집을 가져가는 거죠. 건축주에게서. 어차피 건축주는 팔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임차인이 보증금 받았네 받지 못했네 이거는 상한 사람 문제니까 건축주는 상관이 없거든요. 팔면 그만이니까.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가하고 전세금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면 안전한데 분양가 대비 전세금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 차이가 적거나 아니면 전세금하고 분양가가 같거나 심지어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죠. 깡통 전세. 예. 근데 건축주는 그걸 알아요. 분양가를 아니까. 근데 거기다가 전세금을 높게 받거나 같게 받거나 심지어 더 받거나 분양가보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이 문구 넣은 거예요. 상한 사람이 분명히 갚지 못할 거니까 전세금 줄 능력이 없을 거니까 이걸 넣은 건데 그 의도는 알겠는데 이 문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집을 지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집, 세 들어있는 집 이걸 팔 때 상한 사람의 능력을 봐야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이런 조건 충족돼가지고 임차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습니다. 반대 입장인 임대인은 사기꾼이 됐고요. 자 그럼 이때 임차인이 이런 법을 통해 가지고 지원만 받으면 그만인데 다행인데 만약 임차인이 너무나 이제 화가 나요. 돈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집주인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죠. 네. 그러니까 아 우리 집주인 사기꾼이야 하고 형법상
고소하면 그럼 임대인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있죠. 지금 이 논리만 보면 딱 맞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구분되잖아요. 임차인은 피해자, 임대인은 가해자. 가해자는 사기꾼이니까 사기죄 처벌받아야죠. 따져보면 임차인이 고소를 하면 정말로 형법상 처벌할 거냐. 네. 이렇게 수사가 개시가 안 됐는데, 기망도 아닌데 처벌할 거냐, 이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특별법상 전세 사기가 형법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 특별법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구를 충족한 임대인, 집주인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피해자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좀 폭넓게 인정하다 보니까 좀 특별법과 형법상 차이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임대인에게 뭐 수사가 개시됐다거나 아니면 확실한 기망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나머지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뭐 처벌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임차인분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고소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되는 이런 고소 건수가 좀 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 특별법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 피해 임차인에게는 많이 아쉽다는 것,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그 부분 때문에 억울한 집주인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그 피해자 대상을 조금 좁히더라도 정말로 피해 임차인이 가장 원하는 돌려받지 못한 임대 보증금을 어떻게든 정부가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그 방안들이 앞으로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